그리고 서기를 따질 때 서기 연도 끝자리 숫자가 갑자가 들어가면 갑신년, 뭐 갑인년, 갑자년 이렇게 되는데 갑자가 들어간 것은 사자로 꼭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갑을 병정 4, 5, 6, 7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는 것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서기를 따질 때 서기 연도 끝자리 숫자가 갑자가 들어가면 갑신년, 뭐 갑인년, 갑자년 이렇게 되는데 갑자가 들어간 것은 사자로 꼭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갑을 병정 4, 5, 6, 7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는 것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
그리고 서기일을 따질 때 서기연도 끝자리 숫자가 갑자가 들어가면 갑신년, 뭐 갑인년, 갑자년 이렇게 되는데 갑자가 들어간 것은 사자로 꼭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갑, 을, 병, 정, 사, 오, 육, 칠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는 것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서기일을 따질 때 서기연도 끝자리 숫자가 갑자가 들어가면 갑신년, 뭐 갑인년, 갑자년 이렇게 되는데 갑자가 들어간 것은 사자로 꼭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갑, 을, 병, 정, 사, 오, 육, 칠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는 것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
그리고 서기일을 따질 때 서기 연도 끝자리 숫자가 갑자가 들어가면 갑신년, 뭐 갑인년, 갑자년 이렇게 되는데 갑자가 들어간 것은 사자로 꼭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갑을 병정 4, 5, 6, 7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는 것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서기일을 따질 때 서기 연도 끝자리 숫자가 갑자가 들어가면 갑신년, 뭐 갑인년, 갑자년 이렇게 되는데 갑자가 들어간 것은 사자로 꼭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갑을 병정 4, 5, 6, 7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는 것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